계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 권석들, 이 밤도 철야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기도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온다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돋보시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깨끗함을 입은 우리들의 믿음의 좋은 자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순절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권석들 너무 힘들고 고단한 어두운 밤 같은 삶으로 피곤하고 지친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주님의 강한 뺨칼로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 주님을 늘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온전한 것이 없는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인종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국민을 위해 맡은 복무에 충실히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인천 순복길을 사랑하시고 복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최호단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생동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관과 고소와 부교육자님들을 세우시고 어둠을 밝히는 등대로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가서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찾는 어둠의 권세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게 진행 중인 대신방을 통하여 이른 양 실축한 이들에게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시는 다니엘 목사님 말씀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힘입어 연약한 믿음, 질병 중에 있는 영혼들 치료받고 강건함을 얻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누리아 중천단 찬양을 흥양하여 주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물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